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한 죽을 준비했어요. 소고기와 야채를 넣고 소고기 야채죽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는 180g 준비했어요. 갈아놓고 팩에 이렇게 담아놓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기름이 별로 없는, 기름기가 없는 부위로 다리살 이런 거, 허벅지살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 놓은 게 있습니다. 기름이 많지 않은 걸로 소고기는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호박이 반개, 2분의 1개, 양파가 4분의 1쪽, 당근 약간 들어갈 거고요. 표고버섯이 2개 들어가는데요. 흐르는 물에 샤워기에 데이고 여기를 살짝 돌려가면서 이렇게 씻어내 주셔야 돼요. 영양소 파괴된다, 씻지 마라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거 그냥 못 먹어요. 먼지가 잔뜩 앉아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물기를 꼭 짜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박도 얇게 잘잘하게 다져주세요. 호박하고 야채를 분쇄기에 이렇게 갈아주고 적당히 카트기에 갈아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의 씹히는 맛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맛있는데 싹 갈아버리면은 아무리 죽이어도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살짝 썰어서 해주세요. 양파도 4분의 1쪽 다져줄 거예요. 곱게 다져주세요. 표고는 뿌리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잘라내주시고, 동 부분,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줄기 부분에도 영양분이 더 많고 쫄깃쫄깃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같이 사용하세요. 소고기 야채죽에는 이 표고가 좀 들어가 주면은 향이 있어서 소고기 잡냄새도 덜 나고 향긋하고 맛이 좋아요. 냄비가 달궈지면 해바라기 씨유를 저는 넣습니다. 식용유를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름을, 식용유 이런 거를 먼저 불러주신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발암점이 낮아서 금방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 섞은 다음에 들기름 두 숟가락만 딱 섞어주세요. 그러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섞으셔야지 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양파, 다진 마늘 수북이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살짝 향이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고기를 넣어줍니다. 고기를 쌀쌀 볶아주세요. 수분이 없게 바싹 볶아주세요. 그러셔야지 고기에 잡냄새도 안 나고 맛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바싹 볶아졌죠? 그러면 이건 청주입니다. 두 숟가락 정도만 싹 살랑살랑 끓어오르죠? 냄새가 싹 살아납니다. 후추 살짝 다섯 번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국간장이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간간하니 간이 되고 냄새도 확 가시고 이렇게 해서 바싹 볶아준 다음에 다시마 육수 500ml가 들어갑니다. 다시마 육수 500ml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마 육수를 붓고 한번 푹 고기가 익게 좀 끓여주세요. 5분 정도 푹 끓여주었어요. 끓고 나서 5분. 여기 위에 뜬 익은 이 물질은 좀쑥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셔야 깔끔하고 맛있어요. 싹 걷어내주세요. 보글보글 끓고 나면 모든 야채는 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호박만 남겨주시고 다른 야채는 다 넣어주세요. 밥이 한 공기 들어갑니다. 죽을 밥으로 좀 이렇게 이용해서 찬밥이나 밥 해놓은 거 있으면 밥을 이용해 놓으시면 끓이는 시간도 짧고 단축되고 빨리 퍼지니까 맛있고 지금 껄쭉하니 국물이 좀 자작자작하니 이렇게 됐죠. 이게 죽이 퍼지려면은 국물이 조금 모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ml 다시마 물을 좀 더 붓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합이 700ml가 들어갔어요. 뚜껑을 닫고 푹 끓여주세요. 강불에서 7-8분 정도 끓여주었습니다. 네, 끓여서 이쯤 되면 호박을 넣어주세요. 호박을 좀 이렇게 늦게 넣어주셔야지 호박이 너무 팍 익어버리면 그도 맛이 없어요. 색깔 보기도 안 좋고. 호박은 중간에 죽이 좀 7-8분 정도 퍼지고 나면 호박을 넣으시면 딱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중불로 약불로 줄이시고 은근히 끓여주세요. 위에 쌀밥이 좀 더 퍼져야 되니까 뚜껑을 열고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살살 저어주시면서 끓여줍니다. 네, 죽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퍼졌죠? 여기서 이 정도 퍼진 농도로 드실 분들은 이 정도 드셔도 딱 좋아요. 젊으신 분들은. 근데 아주 병원에서 뭐 입맛을 잃었거나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을 중간중간 이렇게 부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800ml를 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더 부드럽게 하실 분들은 여기서 다 된 상태에서 다시마 물을 100ml만 더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물이 중간중간 통 합이 800ml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약불로. 그래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불을 세게 해버리면 또 부드러운 농도가 안 되겠죠? 불을 약불로 하셔서 살살 저어가면서 끓여줍니다. 죽이 부드럽게 아주 잘 퍼졌습니다. 좋고요. 아까 국간장을 두 숟가락 간을 맞췄죠? 환자분들이 드시기에는 이 국간장 두 숟가락만 넣어도 간이 삼삼하니 아주 맛있어요. 근데 약간 싱거우신 분들은 소금간을 살짝 해주세요. 구운 소금. 작은 숟가락으로 3분의 1 정도만 살짝 넣어주세요. 불은 꺼주시고요. 뜨거. 소고기를 넣어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입맛이 살아날 것 같은데요. 참깨를 한 숟가락 이렇게 갈아주세요. 바로 고소하게 갈아서 위에 샥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숟가락 수북이 갈아서 올려주시고요. 여기도 좀 감미가 나게 김가루 있으시면 살짝 이렇게 옆에 올려주시고 참깨를 갈아서 깨소금하고 김가루 살짝 올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맛있는 소고기 야채죽 부드럽고 맛있게 고소하게 끓여보았습니다. 맛있게 끓여주시고요. 추운 겨울날 건강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